오늘 밤새 찍고요. 내일 아침까지 연결해서 찍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힘을 주세요. 피아노 훈시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. 많이 아쉽게 보여요. 네. 비하인드 스토리죠. 열심히 배웠는데.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근데 21부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 로케이션으로 왔어요. 2박 3일 스케줄인데요. 정말 살인 스케줄입니다. 나 아파트 때 픽 벌는 게 좋은데? 2박 3일간의 제주도 촬영이 끝났어요. 네. 이번 촬영 어떠셨어요? 이번 촬영 미칼 만만치 않았고요. 그 제주도 처음 왔는데 사실 좀 조금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. 그래도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주도 꼭 오고 싶고요. 그리고 공기가 너무 맑은 것 같아요. 날씨가 조금 흐려서 지금 차에는 렌즈에 다시 날씨가 개서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그러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? 서울입니다. 되게 정신없이 찍었는데요. 근데 처음 간 제주도여서 그런지 조금 힘들었는데 좀 설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티 안 나죠, 안 나죠?
라디오 마지막 촬영이고 마지막으로 중표 머리를 하잖아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씁쓸하네요. 이제 3개월 넘게 나름 정들었던 그 소라빵 머리를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. 그래도 요 근 몇 년 동안은 파마할 생각은 없고요. 원래 이제 제 머리 스타일로 돌아가야겠죠.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 머리 스타일을 수업하면서 곱슬머리를 해야겠죠. 뭔가 좀 가슴이 벅차요. 이제 또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긴 한 4개월 정도의 촬영을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. 수고했어요. 진짜 끝이구나. 수고했어요. 수고했습니다. 우리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정말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.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기를. 파이팅. 어떻게 언젠가 그래 보자. 지금 많이 했어요. 진짜 고생했어요. 오늘도 진짜 고생했어요.